호남 고속철도 노선과 관련해 정부의 지역 차별성 이중잣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똑같이 돌아가는 노선인데 서대전역은 호남 고속철 운행이 제외된 반면 전남 무안공항은 고속철이 경유하도록 결정한 겁니다. 조혜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개통한 호남 고속철도. 충북 오송에서 충남 공주, 전북 익산을 직접 잇게 되면서 서대전역은 경유지에서 제외됐습니다. 오송에서 익산까지 기존 호남선을 이용해 서대전역을 경유할 경우 32km의 거리가 증가한다는 게 서대전역이 배제된 이유입니다. KTX 운행 대수가 3분의 1로 줄면서 서대전역 주변 상권은 초토화됐습니다. 다들 힘들다고 해요. 어쨌든 손님이 많이 와야 되니까 뭐 차편 같은 거 좀 해주는 거고 하지만 정부는 같은 상황에서 이번에는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선로가 무안공항을 우회 경유하자는데 정치권이 합의했고 국토부가 2025년 완공시키기로 한 겁니다. 광주 송정에서 무안공항을 거쳐 목포로 가면 77.6km 노선을 신설해야 하는데 절반에 못 미치는 거리가 증가한다는 이유로 서대전역을 경유지에서 제외한 논리와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대전시는 서대전역을 경유하는 호남선 KTX 증편을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언제 현실화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대전시와 그리고 정치권에서 서로 협력하지 못한 결과로 해가지고 동구와 그리고 대덕구와 중구가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서대전역과 익산 사이 새로운 KTX 선로를 설치해 무안공항처럼 경유도록 해야 한다며 지역 정치권이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조원을 들여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호남권과 대조적으로 침체에 늪에 빠진 서대전역에 대한 지역 홀대론과 함께 충청권 관정의 현안 해결 능력 부족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